제출 서류는 그럼 어떤 것이 있느냐? 매우 다양합니다. 언어 능력 증빙 자료, 한국어 또는 영어 한 가지 이상의 언어 능력 증빙 자료가 되겠습니다. 한국어는 한국어 인증시험, 주로 토픽이 되겠고, 영어는 주로 공인영어시험, 토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픽이라든지 토플, 뭐 물론 두 개 있으면 다 좋지만은 그 중에 하나를 제출해주면 되겠습니다. 두 개를 다 제출한다고 해도 더 선호하겠죠. 기타 언어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것을 필수적으로 온라인으로 스캔해서 제출을 해주고요. 그리고 우편 방문하는 경우에도 역시 필수 제출입니다. 제출 방법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학 지원서 1부입니다. 온라인으로만 제출받습니다.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합니다. 특히 이름 쓸 때 여권과 국적증명서 동일하게 지원서에 이름이 되어져 있다는 거 주의해 주고요. 가장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자기소개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계획서, 즉 학업계획서이죠.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 관련되는 부분 것은 온라인 지원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만 제출하고 한국어 또는 영어로 직접 작성합니다. 항목별로 400바이트입니다. 한국어 2000자, 영어 4000자 이내로 작성을 해서 온라인으로만 제출을 받습니다. 자소서와 수학계획서, 셀프 인트로덕션, 그리고 스터디 플랜 관련해 가지고서는 사이멘 리턴 인포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서 작성 과정, 수학계획서 작성 과정을 준비해 놓고 있으니 잘 활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전체 서울대 컨설팅을 받으시면은 서류 하나하나를 점검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접수시켜 주고 있습니다.